헤어스타일. 아이들이 이제 헤어스타일 얘기해. 예를 들어 내가 내린다라고 생각해도 이마를 보이는 게 좋아. 근데 내가 이마에 상처가 있거나 이마가 내렸을 때 안 예쁜 애들이 있어. 그렇다면 다리지만 대부분에 붙었던 남자아이들은 머리를 올렸어. 그렇지. 남자애가 머리를 내렸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. 거의 없어, 거의 없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려서 물론 붙은 애도 있어. 한 명도 없다는 건 아니야. 하지만 대부분은 올렸어. 선생님 저렇게 눈을 감았잖아요. 저런 경우는 아이 컨택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뛴 건가요? 그렇지. 이 자체가. 이 사진은 이 사진은 한 장을 냈다면 한 장을 냈다면 고민할 것 같지. 이 사진을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거가 아닌 사진이 있을 때는 진짜. 나오기 힘든 CSI만 봐도 네. 몸도 좋아 보여 심지어. 근데 얘는 제목이란 아이는 눈에 띄게 잘생겼어. 아 그러니까 키도 187 정도가 그러니까 되고 조정했지. 그리고 봐봐 남자도 목이 보이는 거 목이 안 보이는 거의 느낌은 다르다는 거야 얘들아. 얘는 이 사진은 그냥 연출 컷으로 딱 연출했겠지 않아? 자기의 베스트 사진이라고. 이목구비가 화려하고 워낙에 잘생겼기 때문에 시선이 떨어져. 로앵글로는 거의 안 찍습니다. 왜냐하면 시선이 이렇게 봐야 사람을 보는 것 같아. 이렇게 보는 건 안 좋으니까. 대단한 자신감. 그 남자도 그 목 노출 얘기하셨는데 살 노출 그럼 해도 됩니다. 나의 아이덴티티야. 내가 여기는 뭐라고?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고 싶은 거야. 제목이 다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니? 잘생겼잖아 그냥 봐도. 받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. 근데 나는 그냥 풀겠어. 펼치겠어라고 생각. 근데 너무 다 펼쳤으면 이 느낌은 안 나오겠지. 그냥 뭔가 야성미의 느낌이잖아. 그런 느낌은 안 나오겠지. 다 펼치면 안 되는군요. 정장 하나에 민소매 하나 봐. 팔이 노출돼야 되는. 민소매는 붙었던 애가 한 명도 없었던 거 같아. 민소매 남자 민소매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. 민소매 나오고 싶으시면 입으시면 그러니까 원스에요. 출연해봐. 어쨌든 타이든 살이든 셔츠든 뭔가 자기의 그 색깔에다 포인트를 주라는 말씀이잖아 선생님.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보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얘는 주연이 되게 짧은 머리잖아. 그리고 제목이는 긴 머리야. 그런데 웨이브를 넣어서 어떻게 얘는 이렇게 살렸고 얘는 삐죽삐죽 이렇게 굉장히 짧은 머리야. 근데 너무 짧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군인 머리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너무 세 보이잖아 느낌이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만들었던 거. 머리 스타일이 짧은 머리가 어울리는 스타일이든 긴 머리가 어울리는 스타일이 어떻게 시원해 보이는 게 훨씬 확률은 높은 쪽으로 간다는 거지. 머리색은 어떡하나요? 머리색 너무 까맣지만 안 그래도 그냥 브라운 헤어 정도. 대부분은 다 브라운 헤어. 와 인생 베스트 샷인데 저분지. 머리 헤어 나왔네. 대부분은 다 이 컬러야. 대부분 브라운 컬러야. 블랙 헤어는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지친 블랙이 예쁠 확률은 굉장히 줄어들어.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.